이제 370쪽 13장이네요.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 등행하여서 유공유문하더라. 천소문제 기미급행구로 공부유소문이 행지불급야람. 범시왈자로 문선이면 용어필행하님 문인이 자입이 불급야구로 처지하님. 약자로는 가위는 용기용으로다. 이 자로가 얼만큼 용감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지요. 자로는 유문이요. 문자는 들을 문자인데 스승님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배움이 있고 미지능행하여서, 미지니까 이게 미자가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한댔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것을 행하지 못해서, 자기가 다 실천하지 못해서 유공유문하더라. 오직 들음이 있을까 두려워하더라. 여기 대단한 가졌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걸 다 실행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럼.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 그 다음 점은 뭐라 오지? 그 다음 점은 뭐라 오지? 빨리빨리 더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참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정말, 이거. 이게 진짜 불과 동년이 어른 막 있잖아요. 같은 해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글로만 읽고 진짜 입으로만 하는 거지.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분은 이랬다. 전소 문제. 전에 앞에 들은 바가 기, 미, 급행고로 이미 행동으로 옮기는데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하지 다 못했기 때문에 공부유 소문이 행지 불급해라. 뭘 두려워했냐면 또다시 들은 바가 듣고서 행지 불급,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 넉넉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했다 이거야. 이게 실은 그렇거든요. 이 모든 공부를 할 때 내가 그걸 확실히 몰랐는데 그 다음 또 나가면 참 어렵거든요. 어렵구만. 내가 안 해보려면 몰라도 실제로 하려고 맘먹었을 때는 또 더 진도를 나가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좀 비슷하긴 해요. 진도를 많이 나가려면 싫어해요. 시험 범위가 많아진다고 싫어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저기 근데 이게 아내 말 못해도 대단한 거야. 그럼요. 이렇게 못해. 이 논어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들은 3,000명 중에서, 공자님 제자 중에 3,000명 중에서 뽑히는 제자들이에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용건만 때하는 소리 들을 만하지. 그럼요. 예. 범씨말 자로 문선이면, 범씨가 말하기를, 자로가 문선, 선자는 좋을 선자야. 좋은 말씀을 들으면,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 용어 필행하니, 그 반드시 실행하는 데에 용기가 있었어요. 문인이 자, 이위, 불급약으로. 그래서 문인들이 이게 사실 논어를 편집한 거잖아요. 문인들이 자, 이위, 불급야라 스스로 이위했어요. 어떻게? 불급.
이 자로가 용기가 실제로 행하는데 용기 있는 그것을 군인들이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여겨서 써있잖아요. 네, 저지하니 여기다가 드러낸 거예요. 이제 이 그 내용을 드러냈으니 약차로는 갑이 능용기의로다. 그러니 자로 같은 이는 가히 능히 그 용기를 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여기 잔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371쪽에 그 잔주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물헌웅시왈이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로는 용어 력행이 치지 공부 불급이라. 자로는 힘써 행하는 데는 용기가 있었지만 치지 공부, 경물 치지할 때 치지 공부가 아직 미치지 못해서 소위 사어 공리진 아니라 공회가 아니라 공리네요. 그 마음심변에 마을리자 쓴 공리, 공리의 난리에서 죽게 된 이유가 되더라. 용기를 실천하는 데는 아주 용맹했는데 치지 공부, 치지 공부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욕망만 했고